앵귤러 IO 웹사이트죠. 앵귤러 IO 웹사이트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상단에 메뉴들이 있고 마우스 커서가 메뉴 위에 올라가면은 색깔도 좀 변하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석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떤 하나 메뉴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소의 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features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docs를 선택하면 마찬가지 이렇게 docs로 이렇게 주소창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가 있고 메뉴에 지금 introduction을 선택을 하면 tutorial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또 선택을 하면 tutorial 밑에 toh-pt0 되어있죠? table of headers- contents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걸 또 터치하면 마찬가지 toh-pt1 이런 식으로 주소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아마 잘 정확히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아서 그죠?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앵귤러 IO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주소창에 주소가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리소스 튀어나오고 이벤트 하면 또 이벤트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메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닥스 같은 경우에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튜토리얼 메뉴 밑에 또다시 슬러시에서 TOHPT1 또 선택을 하면은 TOHPT3 같이 바뀌면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죠? 이러한 것을 이제 라우팅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섹션부터 해서 대략 한 10번에 걸쳐서 공부할 것이 앵귤러의 이 라우터 사용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익히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단의 툴바 메뉴나 왼쪽의 사이드바 메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섹션, 이번 섹션이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할 것이 앵귤러 머티어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앵귤러 머티어리얼 그러면은 디자인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사이트와 같이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줍니다. 앵귤러 머티어리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번 섹션에서는 주로 논리적인 것, 라우터를 구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메뉴와 바탕 화면과 그리고 화면 배치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